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홈 6연전에서 연달아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5위로 추락했습니다. 투수진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주 원정 6연전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연장 10회 말 선수와 관중 모두 숨막히는 팽팽한 동점 상황. 대타로 나선 기아 황윤호가 끝내기 안타를 때려냅니다. 경기를 끝내는 황윤호입니다. 스코어 12대 11. 올해 AC에서 기아로 휴일 경기 승리로 기아는 연패를 끊는 데 성공했지만 투수진에서 여전히 불안함을 노출했습니다. 선발 패딘 이후 등판한 불펜진이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말 3연전에서 잇따라 불펜에 투입된 사후 선발 임기영과 한승혁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반면 어깨 부상에서 돌아와 2년 만에 선발로 나선 윤성민의 투구에선 희망을 봤습니다. 4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5실점했지만 변화구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피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자기가 장점인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런 부분에서 살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선발 요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됩니다. 90억 투수 윤성민의 복귀로 기아는 당분간 임기영을 제외한 한승혁, 헥터, 양현종, 윤성민, 패딘 순으로 선발진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8승 29패로 시즌 순위 5위로 처진 기아. 이번 주 수원과 부산에서 치르는 원정 6연전에서 분위기 반전에 노립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왼쪽.